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헬기 수리온이 정작 국내에서는 푸대접입니다. 군사용과 소방, 삼림 등 다목적이지만 정작 지자체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헬기가 광주 시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기종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리온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이탈리아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이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국내산을 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리온이 소방 헬기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인 카이 측은 수리온이 군과 경찰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1년에 한 250시간 쓰는데 1년 수영 때문에 500시간이 넘긴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충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원 소방본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이는 수리온을 동남아와 남미 등 해외에 수출하려고 해도 국내 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경남도라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우리 기술로 생산된 수리온 소방 헬기나 산불 진화용 헬기로 구입하여 경남도민의 안전도 지키고. 하지만 230억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경남도는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연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내 126개 기관에서 1조 3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헬기 수리온. 정작 국내에서 대접은 시원찮아 수출길까지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KNN 진준입니다.